안녕하십니까. 비움 전문 강사 윤남미입니다. 네, 여러분,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몸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두 가지를 말하자면 노화와 비만을 들 수 있겠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체감되는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우리 아줌마 몸매는 언제 탈출할 수 있게 될지, 또 뱃살이 빠지면 볼살도 같이 빠지면서 늙어 보이고, 그죠? 자, 노화와 비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이 있을까요? 네, 저의 체험담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살이 안 쪘을 것 같아 보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뷔페를 가면 5-6 접시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입맛에 맞아요, 음식이. 그래서 단 한 번에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몸매를 가지고 유산아 만나기 전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면 미움을 받겠죠. 그런데 두 번의 임신 출산을 반복하면서 저도 살이 쪘습니다. 첫째가 만 3살이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조금 약하죠. 그래서 최초 공개 제가 비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좀 괜찮아요? 잠깐 동안이 아니라 무려 6년 동안이나 이 몸매를 유지하고 나의 행운의 몸매 여신은 떠났구나, 나는 이 아주머니 몸매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의 돌 촬영을 계기로 저의 생애 첫 다이어트를 유산아와 함께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건강하고 안전한 유산화 다이어트 덕분에 저는 이런 모습, 박수를 치는 만큼 내 살도 빠진다 생각하시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정을 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는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지속적인 다이어트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인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질병을 예방해주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스스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은 항상성에 있는데요. 우리의 체중과 혈당, 혈압을 조절해주면서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이 항상성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성 때문에 체중 감량 시 우리 몸은 식욕을 발생시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비만은 이 항상성이 깨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비만 세포가 커졌거나 개수가 많아졌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체중 감량 시에 무조건 6개월 이상은 체중을 유지해야지, 아, 이게 내가 정상 체중이구나, 이 정상 체중에 내 뇌를 맞추면 되겠다 하고 식욕과 대사율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무분별하게 유행했다 사라지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요요 현상을 적어지려면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값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며 신진대사를 조절해 체중과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내가 뒤돌아서면 배고프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렙틴 호르몬에 내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렙틴 저항성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 정제된 탄수화물 과잉 섭취, 수면 부족, 근육량 감소, 인슐린 저항성이 그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혈당,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에게 전달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을 사용하게 되고요. 혈당이 떨어지면 비축해둔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탄수화물과 가당이 분비가 되면 섭취가 되면 쉽게 빠르게 쓸 수 있는 당을 쓰려고 하지 비축된 지방을 쓰지 않으면서 간 근육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살이 찌고 당뇨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은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악순환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린 환자의 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시고요. 일정 기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주고 인체에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비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세포과학으로 설계된 유산화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굶지 않는 다이어트로 규칙적인 식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 기간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기아 상태로 인지하고 지방을 축적하려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일정 시간 소화 기간과 건강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서 소화불량과 요요현상, 폭식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미량영양소의 결핍은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해주어서 체내 균형 유지, 지방 연소, 항상성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은 다이어트의 큰 조력자가 됩니다. 우리 장은 면역 시스템이 중요한 기관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장 또한 인슐린 렙틴 호르몬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은 호르몬과 신경 절단 물질에 영향을 주어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잘 개선하는 것은 체중 조절 시스템에 온전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속 가능한 건강 생활 습관을 형성을 통하여서 저도 유산화 다이어트 제품들을 섭취하고 주 3회 운동 루틴을 가져가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유산화 제품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과학적으로 배합한 유산화의 대표적인 종합 비타민 헬스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노후를 대비한 보험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은 종합 비타민은 아닙니다. 우리 헬스팩은 영양, 보호, 활력, 트리플 영양 시스템을 통해서 균형적인 포뮬러를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이어트 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끝까지 연소시켜주는 게 비타민 미네랄인데 그런 활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팩이 더욱 특별한 것은 미국에서 특허받은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을 접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150명의 연구진의 연구팀을 가지고 있는 유산화 기업은 그만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서 새로운 성분과 제품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제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몸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150명의 연구진들이 무엇을 했느냐? 구글 검색창에 특허번호 1063-10만 치시면 Methods and Composition for Supporting Endogenous Systems Related to Lifespa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가 가끔은 더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Related to Lifespan이라고 써있잖아요. 수명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60조개가 넘는 우리 세포들이
우리 그 세포들만의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이 신호 전달 물질을 활발하게 하여서 세포와 영양소가 소통을 잘 하도록 최적화하여서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 수명을 길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영양소 배합을 150명의 연구진들이 발견하고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하여서 효율성과 정연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타겟 세포에 즉각적인 빠른 영역을 공급해주고 손상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주고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촉진해주고 복구 불가능한 세포의 자가가 세포르가 자가 세멀되도록 유도해주는 이런 인셀리전스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유산화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Intelligence Technology입니다. 자, 미국 영상에서는 Only from 유산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하나의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반드시 유산화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혈당을 높여주는 나쁜 탄수화물은 제한하고 식물성 단백질과 좋은 불포화산을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지방의 대표주자 오메가3는 산화가 잘 되고 중금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소형 어류인 정어리에서 저온 추출하였고 산호를 방지하는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린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레몬 오일로 삼키는 게 어려운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톡 터뜨려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지방이 쌓이면 만성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비만이신 분들이 몸이 무겁고 피로하고 화장실 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유산화의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인 프로바놀 C300과 C600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는 고대부터 치유의 과일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특별히 포도씨 추출물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위에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비타민 C, 아래는 포도 C 추출물이 배합이 되었는데 유산화의 최첨단 기술로 비타민 C와 포도 C 추출물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내는 탁월한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항산화와 혈압 경쟁에 필요한 코키논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생산을 촉진해주고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들매 따라 체내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50대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섭취함으로써 대사증후군과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건강은 다이어트 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그 다양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해 주시면 좋는데요. 시중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균주와 유통기한까지 살아있는 보장 균주는 다르다는 점, 유해균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고장 균주를 포함하고 있는지, 150년 전통의 크리스탄 한센의 조윤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는지, 대장에서 정착하는 BB12와 소장에서 정착하는 LGG를 균형적으로 배합했는지, 그리고 이게 살아서 증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이 소장이 아니라 대장까지 살아가는데 먹이가 되어주는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는지, 그리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상온 봉환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까지 소화되지 않고 내려가서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좋은 짝꿍이 되는데요. 프락토 올리고당의 약자 FOX는 전반적인 장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미끌미끌 해조류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신진대사 혈당 조절 포만유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거칠거칠 불용성 식이섬유의 대표 차전자피는 변량을 늘려주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다이어트 시 식사량이 줄기 때문에 식이섬유로 보충해 주셔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식사를 하실 때 야채를 먼저 먹으면 좋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장내 벽을 코팅을 해주면서 다음에 들어오는 포도당이 혈류를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식전 30분 전에 섭취해 주시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십니다. 아까 저의 비포 사진에 여기 옆에 작은 훌라후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식이섬유를 화이버지를 이제 정량으로 잘 먹으면 요 훌라후프도 빠지고 등살도 빠지는 게 확실하게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판매되고 있는 그 스푼의 그 안쪽에 보면 파이버지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량인데 한번 정량으로 드셔보는 것도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다이어트 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포만감 유지가 되면 렙틴이 분비되면서 식욕이 조절이 되고 혈당이 낮아지면서 인슐린도 수치도 떨어지면서 지방을 잘 쓸 수 있는 몸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풍부한 영양을 담은 완벽한 한 끼 식사 뉴트리밀은 단백질 20g을 충분하게 보충받으실 수 있고요. 체중 조정과 하루 영양 모두 고려한 236칼로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00칼로리를 아래로 먹으면 아까처럼 지방을 더 비축하려고 기아 상태로 인지하고 지방을 축적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HO에서는 그래서 200칼로리 이상을 한 끼 식사의 칼로리로 준수해달라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소화 효소도 떨어지고 위산도 줄어지고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데요. 특별히 콩 단백질에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억제제가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먹는 콩이 지금 나이가 먹으면서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 보면 근육도 빠지고 단백질 흡수도 떨어져서 몸에 근육이 없는 게 딱 보이시잖아요. 그럴 때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뉴트리밀이 어르신들과 성장기 어린이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진대사를 통해 이상적인 체중관리를 돕는 메타볼리즘 플러스 신진대사를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주 성분인 노착추출물 카테킨은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3중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관리에 도움을 주고 이미 있는 중성지방은 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오는 지방은 차단해주고 이미 있는 중성지방을 분해해주는 똑똑한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몽의 쓴맛 있잖아요. 그 쓴맛이 나는 나린진 성분은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성분이 들어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예상치 못한 회식, 치킨을 먹었을 때 위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 2시간 안에 메타볼리즘 플러스를 섭취해 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허브티 믹스, 드링크 믹스, C600이 나온 것이 정말 행복한데요.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항상 텀블러와 함께 이 세 가지 제품이 항상 가방에 들어있는데요. 허브티 믹스의 페퍼민트는 오래전부터 소화제로도 사용됐을 만큼 위장을 진정시켜주고 소화제 두통에 도움이 되는 허브 식물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중국인들도 즐겨 마시는 티인데요. 카페인 프리 설탕 무첨가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저도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급하게 먹을 때가 있는데 이 허브티 믹스 두 포를 가루 그대로 딱 털어넣어가지고 털어넣었을 때 싹 내려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소화제처럼도 저는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운동과 열에 의해서 수분이 배출되었을 때 전해질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전해질이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 음료를 마셔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시 근육 형성을 위해서 수분 보충과 단백질 공급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시쯤 이렇게 피로하고 막 수분이 없고 이럴 때 미네랄 드링크와 C600 부스터 C6부를 함께 한 700ml 물에 이제 항상 거의 매일 타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질이 수분 공급을 확 해주면서 비타민이 확 잠을 깨주는 그런 기분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갈증을 느끼 다고 해서 무식코 마셨던 그런 청량 음료들이 과당 섭취를 일으키면서 지방간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에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음료로 건강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신진 대사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과학으로 완성된 유산화 제품을 잘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 건강한 습관이 아름다운 변화를 만듭니다. 올 여름 여러분도 아름다운 변화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